네, 지금부터 저희가 RIP, 바로 리사일런트 이더넷 프로토콜이라는 이 프로토콜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개를 위해서 저희 정대호 대리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뒤에서 기다리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촬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RIP 프로토콜, 뭐, 굉장히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프로토콜과 굉장히 유사하죠? 기존에 알고 있던 저희 스페인 트리프톨과 아주 비슷한 프로토콜인데요. 네. 예, 여기 앞에 이제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기존의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에 설명하는 사진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동작하는 방식도 굉장히 동일합니다. 사진의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경로가 두 개가 있는 경우에 한쪽 경로로 트래픽이 흐르고 한쪽 방향은 루프가 되지 않게 블락킹 해놓죠. 자, 이런 경우에 이 경로가 흐르던 여기에는 E1이라고 되어 있네요. E1이 블락이 되는 경우, E1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블락되어 있던 경로가 풀리고 다시 그 경로를 통해서 통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토콜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스패닝 트리랑,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RIP라는 것과 스패닝 트리가 다른 게 하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다른 게 바로 컨버전스 타임입니다. 이 컨버전스 타임은 스패닝 트리에 비해 굉장히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이 산업용 스위치에서는 컨버전스 타임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산업 현장은 이제 뭐 로봇도 움직이고 많은 트래픽이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끊김에도 사용 현장에서는 큰 이슈가 될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뭐, 로봇가 갑자기,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뭐,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 컨버전스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래서 이 RIP는 스패닝 트리와 다르게 컨버전스 타임이 굉장히 짧은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로 저희가 이따가 테스트를 할 건데, 오늘 이제 RIP 구성도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구성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기 보이시는 구성도는 어떻게 보시면 이제 스패닝트리 구성이랑 많이 비슷하고 느끼실 텐데요. 네. 이제 기본적인 이제 링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런 링 루프 구조에서 RIP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엣지 포트를 만들어주는데, 이 엣지 포트란 건 쉽게 말하면은 시작점과 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프라이머리 엣지, 세컨더리 엣지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시작점이 어디인가요? 네, 프라이머리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세컨더리는 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총 저희가 4개의 스위치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RIP가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 앞에 CLI 창이 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예, 준비가 되어 있고 RIP라는 프로토콜 굉장히 생소한데 뭐 컨피그 하는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RIP는 사실 기존의 스팽트리랑 많이 흡사하기 때문에 네. 먼저 사용할 브랜드 하나 지정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사용할 대역 IP를 하나 지정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테스트한 거로 일단 10.1이라는 IP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RIP에서 이제 중요한 컨피그 하나가 이제 RIP 트래픽을 관리해줄 어드민 브랜드 하나 설정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테스트에서는 이제 브랜드 10번 이용해서 테스트하기 때문에 이제 RIP 어드민 브랜드는 10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설정해주면 이제 엣지 포트를 설정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아까 말했던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엣지 설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먼저 프라이머리 엣지부터 설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이제 프라이머리 포트에서 모든 블락 포트에 대한 정보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네. 이제 딜레이 타임이나 어떤 브랜드 어떤 트래픽 말할 건지 설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딜레이 타임은 15초가 최소값이고요. 네. 이 딜레이 타임은 무엇을 위한 딜레이 타임인가요? 저희가 실제로 장애가 생겼을 때 네. 이제 처음 블락 포트는 이제 새로 연결되는 장애가 복구된 포트에 블락이 걸리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미리 원하는 포트에 지정해줄 경우에는 이 딜레이 타임 지나고 난 다음에 해당 포트가 블락 포트가 되게 됩니다. 아, 원하는 포트를 블락 포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포트를 설정 끝났고요. 네. 이제 다음 세컨드리 포트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하나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이 RFP라는 프로토콜 자체는 무조건 트렁크 포트에서 이제 동작하기 때문에, 네. 시작 그 해당 포트는 무조건 스위치 포트를 트렁크 모드로 맞춰주셔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RFP를 설정하게 되고요. 네. 이제 다른 스위치는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이번에 기본을 네. 미리 설정해 놓기 때문에 네, 미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잘 설정됐는지 확인하는 거는 어떤 명령어가 있을까요? 네, show RFP, topology라는 명령을 통해서 네. RFP, topology가 전체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topology가 어떻게, 어떤 스위치들이 연결되었는지 볼 수 있는 모습들이네요. 네, 어떤 게 프라이머 포트인지, 네. 그리고 어떤 게 세컨드리 포트인지, 그리고 어디가 지금 블락이 걸렸는지, 아, show 네네. RFP 명령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지금 RFP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정 포트를 제거를 해서 RFP가 끊김없이, RFP를 통해서 끊김없이 양 방향에 저희가 PC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핑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 핑이 계속 끊김없이 잘 통신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실제로 RFP를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성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RFP를 실제 장비를 구성도와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지금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구성도에서 보시는 것도 봤을 네. 때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스위치가 1번 스위치가 되시고요. 얘가 1번 스위치, 그다음에 2번 스위치, 2번. 네, 3번 스위치, 네, 4번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PC는 지금 1번 스위치에 하나의 PC가 연결되어 있고요. 네, 핑이 지금 계속 보내지고 있는 PC들이 두 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PC가 이쪽 PC에서 이쪽으로 지금 핑을 보내고 있는 상태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RFP는 블락킹이 어디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블락킹은 2번 스위치와 3번 스위치 사이에 블락이 걸려있고요. 2번 스위치와 3번 스위치 이쪽 부분이 블락되어 있으니까 핑은 지금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겠네요. 네, 실제로 1번 스위치와 4번 스위치를 거쳐서 3번 스위치로 핑이 가고 그렇죠. 있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이 램포트를 제거를 해서 실제로 핑이 빠지지 않고 통신이 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지금 미리 핑을 좀 보내놨어요. 그렇죠? 보내서 혹시 다시 핑을 처음부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핑을 보내면 이제 정대호 대리님께서 이 포트를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포트, 이쪽 포트 제거하면 이제 트래픽은 일로 흘러가겠죠? 네. 네, 포트 제거하겠습니다. 네. 아, 제거를 했고요. 핑은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네요. 네. 문제 없죠? 예. 네, 이렇게 저희가 스패닝 트리와는 다르게 RFP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산업 현장이나 뭐 공장, 어떠한 산업 시스템에서도 미세한 조정이나 데이터가 흘러다닐 때 RFP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되게 중요한 프로토콜을 같이 저희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잘 동작을 하네요. 만족스럽네요. 자, 그러면 이 RFP 스위치 관련된 어떤 컨피그레이션들은 저희가 따로 제공을 하니까요. 유튜브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RFP 테스트와 소개 감사드립니다.